패들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서핑 패들링을 할 적에 팔을 넣어서 물을 당길 때이 당기는 거리가 실제로는 당기면 몸이 가는 형태로 패들링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패들링을 하고 당기는 동작에서 물의 압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밀었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패들링에서 몸이 앞으로 가는 만큼 실제로 이 팔에서 손으로 물을 잡는 거리가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패들링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